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전세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강북의 경우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전세 사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에 뭐 영향권에 들거나 뭐 이러기는 좀 쉽진 않은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빌라 같은 것들이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적인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는 거죠. 빌라왕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수백 채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이제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예전부터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많은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주택 경기가 한동안 좋으면서 이제 전셋값이 거의 매매가에 육박하게 되고 무자본으로 이제 갭 투자를 해서 이제 수백 채, 수천 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주택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이게 이분들은 사실 무자본 갭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금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인데 주택 경기가 너무 나빠지니까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셋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과세를 굉장히 강화했었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 물건들도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체납이 되게 돼서 이제 공매 절차에 넘어가게 되면 이 당해세가 그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이후에 발생한 거라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내 임대차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법 개정이 됐죠. 이게 좀 부당할 수가 있잖아요. 나라에서는 세금을 다 가져가는데 임대차 보증금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2023년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으면 그 이후에 발생한 당해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미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당해세가 있다라고 하면 임대차 보증금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쇄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좀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전세에서 월세나 그리고 또 반전세로 돌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 월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좀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 집에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수요가 파생이 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이제 월세 전환율이 사실 지금은 금리보다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월세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난 면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의 경우에도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의 경우에도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세 시장이 좀 좋지 않겠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